신도시 관련해서 특별법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죠.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고 사실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법안도 꽤 발의가 됐었어요. 근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용적률 500%까지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사실 만약 올려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변 일조 침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다 보면 그에 상응하는 이제 어떤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또 명품 단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이 구체적으로 좀 나왔죠. 그래서 먼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노후 계획 도시로 정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혜가 되는 지역은 당연히 1기 신도시가 포함이 되고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서울 상계동, 목동 이런 쪽도 다 포함이 되고요. 영통이라던가 광명도 가능하고 해서 한 50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지역을 높인 이유는 1기 신도시에 한정할 경우에 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1기 신도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줘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을 좀 잠식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지역을 많이 넓혔죠. 추진 절차를 한번 보면 국토부에서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기본 방침을 정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지역을 특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 특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건축 규제라던가 아니면 안전진단 규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서 기금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은 지자체에게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법이나 조례에 이제 정해져 있는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일단 용적률 등의 건축규제 완화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상향 수준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좀 허용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도 300%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준다라고 하면 600%까지도 용적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용적률이 지금 200% 가까이 돼요. 그래서 보면 분당은 184%, 그리고 일산 169%, 평촌 204%, 삼본 205%, 중동 226%거든요. 그래서 실제 200%가 넘어가면 사실은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기존에 이제 대형 평형이 그나마 많으면 이걸 쪼개서 소형 단지로 좀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사실 1대1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200%가 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재건축이 어려워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해서 추진하는 곳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용적률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좋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일단 닭장 아파트 같은 외관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높여준 만큼 거기에 따라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거나 이런 기부 체납들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주거 환경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또 교통 체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심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구 수는 많아지겠지만 요즘 트렌드에 전혀 맞지가 않는 아파트가 양산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근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쪽에 일조 침해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높은 용적률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용적률을 허용받을 수 있는 단지들도 좀 제한적일 걸로 보이기는 해요.